청주의 중학교 배정을 놓고 너무 먼 학교까지 보낸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 당국이 같은 학군 내 전학을 올해 대폭 허용했는데요. 아예 학군 자체를 더 나누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다섯 학군으로 나뉘어져 있는 청주 시내 중학교.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학군에 따라 많게는 9지망까지 희망받아 추첨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거리 배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그렇다면 뭐 개인적으로 교통수단 부모님이 들어오던 그런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청한 학생 사람들만 이제 보냈고. 이렇다 보니 청주교육지원청은 법에 명시된 교육장 권한에 따라 특별한 경우의 전학 사유에 원거리 통학자 규정을 만들어 지난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 40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으로 인해서 또 애들 건강상 또 학업상 어려움이 있는 애들을 학교에서 실사를 통해가지고. 입학 정원과 달리 전학의 경우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신청자가 8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41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추첨을 거쳐 전학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5개인 학군을 나누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미 용역을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도의회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원거리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학군을 좀 더 세분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용역을 진행해 중학교 학군을 세분화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